솔싹 추출물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걸 마실 때 산 속에 이렇게 포레스트 한가운데에 서 있는 느낌? 안녕하세요, 마리크레리 팬 여러분. 저는 강태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마이 10 페이보릿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이요? 저는 너무 더럽다. 좀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빨아야 되는데, 이 신발 촬영할 때 자주 신는 신발인데요, 털이 있어서 되게 따뜻해요. 그리고 이렇게 슬리퍼처럼 나와서 신고 벗기도 되게 편한 그런 신발이어가지고 늘 거의 이 신발만 신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거 안경이요. 가끔 편하게 나갈 때 그냥 뭐 모자 쓰기도 좀 애매하거나 싶을 때 그냥 대충 하고 안경만 쓰고 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친구들이랑 액세서리는 바로 이 반지입니다. 제 회사 대표님께서 저에게 선물해 주신 은반지예요. 아무튼 이걸 끼고 있으면 되게 좋은 일이 가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 어린 왕자에 나오는 토끼가 그려져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뭐 샤워할 때도 잘 때도 웬만하면 주로 이렇게 끼고 있는 반지예요. 저의 부적이에요, 요즘. 짜잔. 자주 잘 찾아먹는 과일이 파인애플, 뭐 망고, 딸기도 있고, 집에 늘 냉장고에 과일이 구비돼 있고, 사실 어제도 먹었고요, 그저께도 먹었고, 그 전날에도 먹었어요. 뭐 요거트랑 먹어도 되게 좋아하는데 전 그냥 생으로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냥 과일의 본연의 맛을 느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아, 먹고 싶다. 이 소래눈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아했던 음료수예요. 초등학생 때부터 좋아했던 건데, 사실 이 소래눈을 갖고 올지 실론티를 갖고 올지 아침 햇살 이 세 개 중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소래눈을 되게 좋아해요. 샤워하고 나왔을 때 마시면은 정말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솔싹 추출물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걸 마실 때 산 속에 이렇게 포레스트 한가운데에 서 있는 느낌? 아, 바카스는 제가 요즘에 촬영하면서 제가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데 잘 못 챙겨 먹거든요. 의도치 않게 좀 의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바카스에. 얼박사라고 아세요? 얼음, 바카스, 사이다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것도 요즘 종종 즐겨 먹기죠. 짜잔. 목베개. 제가 목이 일자목이어서 평소에 잠잘 때도 목에 불편함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의료 목적으로 잘 나왔다고 해서 충동 구매를 했죠. 평소에 차에 있을 때도 시트 위 뭐 머리 부분을 떼가지고 거기를 이제 치우고 그 위에다가 올려놔서 이렇게 잘. 텀블러. 겨울에 입이 정말 잘 얼거든요. 그때 이 안에 따뜻한 뭐 차나 뭐 커피를 넣어놔서 입이 얼었을 때 입을 많이 녹이는 용도로 많이 쓰이곤 하는데, 레몬 유자 민트, 유자 레몬 민트, 아니 민트 레몬 유자. 네. 제가 또 이렇게 민초단이라 또 민트 향이 나거든요. 아무튼 그거 좀 주로 즐겨 먹어요. 이거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셀프 코인 빨래방이에요. 겨울에 저희 집 조그만한 드럼 세탁기가 얼어서 그때는 이 빨래방을 이용해야 돼요. VIP 회원이에요. 40분, 80분 정도 걸려요. 집도 되게 가까워서 돌려놓고 집에 있다가 다 되면은 건조기로 돌려놓고 집에 있다가 갔다 오면 정확히 한 85분이면은 빨래를 깨끗하고 깔끔하게 완료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 자취하시는 분들은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 뭔지 아세요? 태블릿 PC 거치대예요. 저는 평소에
또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고정이 돼요. 되잖아요. 그러면은 침대 머리맡에다가 고정을 해요. 고정하면은 누워서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보다가 졸리면 자는 거예요. 이게 정말 편해요. 여러분 한번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이거 홍보하는 거 같네. 이거 한번 써보시면은 되게 최애템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보니까 왜 내 아이템 다 더럽지? 에코백인데 집에 가방이 별로 없어요. 태블릿 PC라던가 뭐 소래눈이라던가 뭐 텀블러, 뭐 대본 같은 거 넣어 다니면서 뭐 들기 편하게끔 챙기는 그냥 에코백이에요. 그래서 뭐 보조 배터리도 넣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게 편해요.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저 강태우의 My 10 Favorites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